김남호, 강지석 배우님, 손석구 감독님, 그리고 임성재, 변중희 배우님, 그리고 최희서 감독님, 박소희 배우님, 그리고 이재용 감독님까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김남호 배우님, 김지석 배우님, 박정희 감독님. 네. 또 앉아서 같이 인사하시죠. 예. 그리고 손석구 감독님. 네. 그리고 임성재 배우님, 변중희 배우님 앉아주시고요. 네. 예, 박소희 배우님이 앞쪽으로 앉아주시고 최희서 감독님 뒤쪽으로 이재훈 감독님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역지침 안전하게 지키면서 오늘 오픈토크는 예,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얼굴 잘 보실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느라 아직 박수가 크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언프레임드의 감독님 배우님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지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배우님들을 언젠가는 감독님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우리 배우님들이 감독님으로 와주셔서 굉장히 저 혼자 뿌듯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프레임드라는 작품은 이 네 감독님들께서 각자의 작품들을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출연을 직접 하신 경우도 있고 출연 안 하셔서 연출만 하신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감독님들, 배우님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혼자 외롭게 계신 우리 이재용 감독님. 네. 네, 우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언프레임드에서 블루 해피니스 연출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반지에서 반지 역을 맡은 박수입니다. 최희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반지를 연출한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석구 감독님 먼저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방송을 연출한 손석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중희 배우님. 네, 배우님. 안녕하세요. 재방송에서 이모 역할을 맡은 변중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성재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재방송에서 수인 역할을 맡은 임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정민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언프레임드 반장선거 연출한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지석 배우님. 안녕하세요. 반장선거에서 유장원 역할을 맡은 강지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정우 배우님. 네, 인사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우선 네 분 감독님들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우로서 연기를 하실 때의 자아와 감독님으로서 연출을 하실 때의 자아가 닮은 듯 또 약간 다른 듯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자신의 안에서 어쨌든 끌어내서 영화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들 어떻게 좀 발견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아까 정석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박정희 감독님. 아, 네. 여기 영화를 보신 분들만 계신 건 아니죠? 그렇죠. 아, 예, 같이 계십니다. 저희 영화는 예,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반장선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반장에 나온 반장선거에 나온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들이 반장선거에 굉장히 진심인 편인 걸 보고
제가 중간에서 많이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되게 충격적으로 남아있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뭐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게 됐었습니다. 네, 초딩 누아르라는 소개가 붙어 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정말 저 시절에 우리의 삶도 굉장히 누아르 같았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아이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순수함이고 때묻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한데 그냥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순수하진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아이들의 세상을 조금은 좀 비틀어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 배우들한테 좀 순수한 배우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석구 배우님, 재방송이라는 작품, 이모와 조카의 어떤 로드무비 같은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이모와 조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인데 서로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하루 동안에 어디 같은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하게 되는 저는 좀 이렇게 내가 만약에 영화를 연출하게 된다면 옛날부터 그냥 뭐 딴 것보다 그냥 되게 착한 영화를 내가 만약에 처음 연출한다면 내 첫 연출작은 좀 되게 그런 착한 영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쓰게 된 시나리오예요. 착한 영화. 영화 보시면은 그 마음이 되게 아련해지는 그런 로드무비만의 정취를 좀 느끼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희성 감독님. 네. 네, 이 작품은 정말 얼굴을 마주보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기억이 남더라고요. 뭔가 자신도 마주보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았는데 이 작품 어떻게 연출하시게 되셨는지 들려주세요. 저는 3년 정도 전에 썼던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2년 전에 다만 악에서 보아소서라는 작품에서 이 박소희 배우와 네. 같이 출연을 하면서 아, 이 친구라면은 제가 썼던 그 시나리오 속 주인공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조금씩 각색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번에 이런 기회가 닿아서 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이제 친한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작품이라 이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시 각색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그 말을 못하는 설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말을 더듬는 설정으로 조금 어려운 연기지만 박소희 배우라면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고요. 뭐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또 많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싱글맘과 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싱글맘 역할을 2년 연속, 두 번 연속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안타까웠던 게 이제 싱글맘은 이제 주변 인물로 많이 그려졌던 게 조금 저에게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삶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딸과 아들과 소통하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아까 외롭게 계신 우리 이승훈 감독님 작품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신 분들은 이유를 아실 수도 있어요. 초호화 블록버스터 캐스팅 이었거든요. 우선 이 블랙피니스라는 작품, 예, 감독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키워드를 좀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뭐 중고거래라든지 데이트 어플 혹은 뭐 이 뭔가 욕심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딪힘 그리고 꿈 그거에 대한 어떤 좌절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글을 쓰고 연출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또 이제 훌륭한 스태프분들과 배우들이 참여해줘서
진짜 제가 가진 어떤 역량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런 또 기회를 통해서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배우님들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차례인데요. 앞에 계시는 감독님들이 약간 두근두근 하실 것 같습니다. 배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우선 박소희 배우님부터. 네, 이 현장에서 최희석 감독님이랑 연기도 하고 연출도 또 최희석 감독님이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최희석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정말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고요. 네. 진짜 네. 엄마가 같이 호흡도 같이 맞춰줘가지고 연기도 잘 나왔고. 네. 엄마가 너무 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도 그렇고 놀려고 만날 때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감독님이셨군요. 네,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현장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연출도 하고 연기를 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 이제 소희 배우랑 가장 합이 잘 맞는 배우분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새로운 배우분을 캐스팅해서 엄마랑 딸들 케미를 만들기보다는 성인 배우 중에 소희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게 더 빠르고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희랑 정말 놀듯이 재밌게 찍을 수 있었고 감이 이제 소희가 제가 좀 편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성재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품을 보면서 임성재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손석구 감독님의 어떤 자아와 많이 닮아 있었던가? 이야기, 모습들을 많이 전해주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임성재 배우님 현장에서 손석구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나요? 어떤 감독님이시던가요? 자웅동체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을 눈으로, 몸으로, 입으로 얘기하면서 저희 감독님도 저한테 다 해주셨거든요. 우리 감독님도 다 해줬죠. 요 배틀이 이제 시작되겠군요. 여기 우리 감독, 우리 현장이 제일 우리 현장이 더 좋았지요. 아무튼 즐겁게 참 오랜만에 그 작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만큼 배우가 또 현장에서 너무 재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려가 될 만큼 참 재밌고 좋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무뚝뚝하기도 하지만 좀 속정 깊은 캐릭터라서 계속 눈이 좀 갔어요. 그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본인은 어떤 인물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요? 계속 좀 서툰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지금의 우리처럼 잘 안 되고 자꾸 미끄러지고 하지만 뭔가를 원하고는 있고 뭐 기약 없는 약속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참 서툰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끊으시죠 감독님 뭐라고 얘기하실지 배우님이 아니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서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변중희 배우님 그러니까 이모랑 조카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신호를 봤을 때 이모 조카 그러면 조금 더 에이지가 어린 젊은 이모와 어린 조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노년의 이모님과 청년의 조카의 관계? 그 관계가 굉장히 좀 새로우면서도 알 것 같더라고요. 변중희 배우님이 얼굴을 계속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번 캐릭터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이 나이쯤 되면 히로에나 대호욕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 같지 않고 그 표현이 과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불태우는 사랑을 한다든지 막 이빨을 뽑을 정도의 증오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다혈질이라 대본을 보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될 때 감독님이 그런 완급 조절과
세심한 멘트가 저한테는 영화 연기를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느낀 현장에서의 느낌은 감독님은 사람을 참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사람에 대한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놀라웠어요. 최희석 감독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 약간. 아니 감독이 너무 배우님들을 많이 쳐다보면 불편하잖아요.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를 지금 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배우님들도 좀 편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 게 너무 좋은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는 박정민 감독님의 차례입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요. 근데 우리 강지석 배우님 이 캐릭터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였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이 또래 배우들이랑 연기를 하고 또 감독님이 또래 배우 어린 배우들을 디렉션하는 현장이 굉장히 저는 어땠을까 궁금하거든요. 영화 현장 어떠셨어요? 캐릭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일단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단편 영화나 뭐 그런 데서 맡아봤던 캐릭터들이 되게 다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네. 그런 캐릭터였는데 눈이 무서우세요. 영화 속에서 네. 반장선거에서 유장원이라는 아이는 되게 세잖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박정민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되게 열렬한 지도를 막 해주시고 되게 네. 다 같이 그 진짜 영화 속 분위기처럼 될 수 있도록 그 진짜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같이 막 유장원 막 해주시고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예, 우리 오래 기다리셨어요. 김다모 배우님. 네. 네. 되구나. 네, 우리 김다모 배우님 정말 딱 보자마자 정말 각인이 정말 되는 얼굴이고 캐릭터. 시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약간 어떻게 보면 박정민 감독님의 분신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고 그래서 예 감독 일단 캐릭터 얘기를 좀 먼저 들려주시고 현장에서 박정민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정인호라는 캐릭터는 저와 좀 비슷한 면이 조금 있어서 이 정인호 캐릭터를 연기하기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감독님은 네. 배우가 연기를 네. 편하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네. 디렉팅을 귀에 쏙쏙 아주 잘 들어오게 말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무슨 씬에 연기가 안 되면 감독님이 연기를 해주시면서 열렬하게 아 디렉팅을 팍 주셨죠. 파이팅이 넘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최단 시간 안에 학생들의 네. 텐션을 올리려면 네. 지도자가 필요했고 제가 앞에서 같이 소리 지르면서 네. 화냈다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열렬히 구호를 외치면서 촬영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작품들 보면 감독님들께서 굉장히 좀 큰 도전들을 또 하신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박정민 감독님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반장선거를 다루기 때문에 왜 디렉팅 하실 때도 감독님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디렉팅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연기시키는 디렉션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 이 작품 촬영하실 때 좀 뭐에 집중하면서 연출을 하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다모나 지석이 같은 아니 지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많은 아이들 예, 27명의 초등학교 5학년 도시니까 27명의 학생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저도 이제 사실 연출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너무 큰 도전이었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를 찍는다는 게 근데 뭐 크게 뭐 어렵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모였는데 잠깐 방심하면 먼산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제가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였던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PD님이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 리허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 리허설 때 이제 친구들이 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인지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촬영장에서도 애들이 너무 집중을 해서 잘해줘가지고 배우들이 행복하셨어요? 예, 행복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손석구 배우님의 작품을 보면서는 사실 이 로드무비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장소도 굉장히 많고 이동하면서 찍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움직이는 와중에 또 배우들의 감정들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줄로 생각했는데 로드무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길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뭐 여정을 그런 여정을 사이에 이제 둘의 관계의 변화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로드무비로 했던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신경 썼던 거는 이게 딴 거보다 좀 진짜 같았으면 진짜를 보낸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재 배우님과 변중희 선생님이 워낙에 그 연기 스타일이 되게 리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만 좀 신경을 쓰고 네. 나머지는 찍는 거는 촬영 감독님이 잘 해주시니까 그리고 뭐 진짜 같아지니까 저는 그래서 미술 그 장소가 나올 때 미술들이 좀 리얼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이렇게 한정된 그 버짓 안에서 정말 쫓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네네네네네 그리고 그것과 이제 연기가 나는 무조건 연기만 리얼하면 많은 것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것만 좀 많이 신경 쓰고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희서 배우님은 직접 연출도 하시고 연기도 1인 2역을 하신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쾌감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연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단시간 안에 소희와 엄마의 이제 좋은 케미스트리를 내야 돼서 제가 연기를 한 거다 보니 네. 사실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연기한 거는 제가 모니터링할 시간이 없었고 그런 시간을 쓸 바에 다른 상대 배우분들 테이크 한 번 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연기적으로는 제가 크게 보통 때보다 연습이나 분석은 못했던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의 이번 영화를 만드는 목표는 배우로서 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감독으로서 이 훌륭한 배우분들 소희를 포함한 훌륭한 배우분들을 담아내고 특히 배우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도 이 영화를 볼 때 아, 나 어렸을 때 이런 영화 찍었구나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는 영화가 됐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배우로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 다음에는 하나만 하자. 네, 그런데 최희서 감독님 지금 되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도 시간대도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셔야 되고 또 아이와 계속 교감하는 캐릭터를 보여주시면서 그 감정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잡아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지훈 배우님의 또 전 도전은 가깝기도 하고 예, 정말 이미 어떤 연기에 대한 스타일들을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배우들을 또 내 스타일대로 디렉션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었겠다.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즐거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보는 그리고 정유인 배우나 이동희 배우나 이런 배우들에게 디렉션을 하면서 약간 감독님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연출하실 때 어떠셨어요? 네, 우선 찬영 역할을 맡았던 정유인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정유인 배우의 모습, 얼굴, 그리고 말투, 행동을 그냥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써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게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재밌게 봤고 같이 작품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서 진짜 떠나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아 이게 감독님들이 배우를 캐스팅하는 마음이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감독들이 이지훈 배우님 캐스팅되면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네, 네 정혜인 배우를 통해서 네, 그런 감독의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어떤 캐스팅에 대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동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게 그 이제 찬영이한테 주식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전혀 모르거든요. 네, 관심도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외 아닌데 대사량도 상당히 많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알고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짜 아는 사람 마냥 너무나 잘 표현을 해줘서 진짜 와 배우는 배우구나 하는 거를 또 감독의 입장에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너무나도 즐거웠고 함께해준 또 김다혜 배우, 강준상 배우 진짜 너무나 다 연기를 잘해주고 표혜진 배우도 마찬가지로 다 저에게 있어서 또 인연이 되었었던 배우들이 제가 연출하는 작품에 참여를 해줘서 진짜 예, 저의 목표는 배우들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작품으로서 보여지는 게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예, 배우들이 봤을 때 좀 만족했으면 하는 작품 그게 조금이나마 예,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요 지금 이재훈 배우님이 사실 말씀 이재훈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얘기에 좀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요 프로젝트의 제목 자체가 언프레임드잖아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들이 감독님들의 작품에서 좀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레임 안에서 연기를 하시던 배우님들이 이제 프레임을 열고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연출을 하신 건데 카메라를 두고 배우를 보는 그 뒤에 서 있는 감독인 나가 또 하나의 배우인 나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많은 깨달음 같은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엄청 좋은 경험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신 이 네 분의 감독님 너무 좋지만 배우님이신 이 네 분의 배우님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배우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최희서 감독님 먼저 이렇게 그 이제 카메라 뒤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시면서의 그 마음이 배우인 나에게는 또 어떤 약간 깨달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희가 이렇게 물건들을 짚는 그런 모습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잡고 모니터를 보는데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든 아니면 주인공이 아니든 배우 한 분 한 분이 프레임 안에서 캐릭터로 살아서 움직일 때 그 감독님들이 느끼는 희열? 그리고 고마움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배우로서 다시 본업에 돌아갔을 때 그 감독님들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실 수 있으니 더 잘하자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프레임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프레임 밖에서 모든 프레임 안에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정말 한 분 한 분 스태프분들의 이 노고가 너무 느껴졌고 뒤에 걸리는 액자든 아니면은 뭐 조명 한 줄기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디테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스태프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더 감사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점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손석구 감독님께. 현장 스틸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제가 찍힌 사진 보면 변중기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걸 보고 있는 제 표정이 제가 표정을 막 까먹고 있어요. 그런 게 그 이제 희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모니터 뒤에서 나는 이제 몰입할 준비가 돼 있는 일반 관객이잖아요. 그래서 막 보다 보면 진짜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그 감독이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배우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배우로서는 저는 이제 연기할 때 그냥 항상 현장 나가면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감독님이 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현장 가면 감독님이 좀 알겠어요. 아 감독님도 지금 모르는구나. 좀 시간을 드려야겠다. 나도 그 겪어보니까 그런 게 좀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역지사지가 되시네. 네. 아 지금
지금 멘붕이구나. 좀 1분이라도 시간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그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네. 아무래도 저도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는 연기할 때 감독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언어로 소통이 안 되면 보여주세요 연기를 진짜 뭐 내가 줄까 이렇게 뭐 해봐 뭐 하면은 이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 상상력을 좀 앗어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 막 마스크 두고 마스크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 웃어가면서 성재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재가 좀 그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 우리 박정희 감독님 어떠셨습니까? 예,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네. 그 모니터석 앞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모르겠어요. 창피했어요. 네.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준비해온 것들을 컨펌을 해줘야 되는 네.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 예. 네.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이 단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해온 걸 제가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화 감독님들을 다 존경하게 되고요. 늘 그렇게 그런 어떤 중압감을 버티고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제가 새삼스럽게 좀 놀랐던 경험이 됐습니다, 이것도. 네, 그리고 경험이 아까 배우 박정민에게는 어떤 팁이 좀 되셨을까요? 감독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요즘에도 계속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말을 잘 들으려고요. 이 작품이 우리나라 감독님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작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우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조금 이 얘기를 조금 더 붙여주신다면. 결과적으로 배우와 감독 그리고 각자의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느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또 아 내가 진짜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작품이건 어떤 위치든 어떤 공간에서 제가 연기를 하는 부분과 혹은 또 다시 기회가 생겨서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진짜 예 다시 한번 또 열정을 불태워서 예, 쏟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배우님들께 같은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배우님들께서 이제 영화를 보시고 아, 이 장면은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다. 내가 출연한 영화지만 이 장면은 정말 이 우리 영화 속에서 이 장면만은 꼭 자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장면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소희 배우님 어떤 장면이 제일 보시면서 멋있고 좋으셨나요? 저는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보면서 다 너무 좋았어요. 한 장면을 고르실 수가 없네. 네, 다 네. 너무 좋았던.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장면 여쭤보면 혹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요? 네. 산에서 있었을 때 너무 힘들진 않았는데 막 계속 별로 앉지도 못하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있었으니까 너무 그때도 힘들었고 막 불개미가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제 몸에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네, 그랬군요. 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최희선 감독님 현장에서도 불개미는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미안해 소희야. 미안하다 소희야. 아 정말 프로페셔널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임성재 배우님은 작품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장면이 없어요. 저도 좀 엄청 힘들었어요. 감독님이 맨날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고 너 나쁜 배우야 이러면서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네 그냥 앞에 앉으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시죠. 제일 힘들으셨던 장면 농담인가요? 네. 좋았던 장면은 저희 우리 변중희 선생님께서 우리 이모가 그 병실에 앉아서 환상처럼 그 자기 딸을 욕하는 장면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어떤 표정 변화와 그리고 곧이어 들어오는
딸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아주 짧은 커트들이지만은 이 영화를 참 잘 대변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힘든 거는 뭐 참 예 좋은 감독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저 한마디 어떤 아우라가 마구마구 느껴지는데 행복했다는 얘기로 이제 전 진심으로 듣습니다. 네, 우리 현중희 선생님. 저는 매 순간 이렇게 욕심이 많이 나서 잘해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이제 제가 조절이 안 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네. 이제 영화를 안 보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딸하고 딸을 쳐다보면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 딸 생각도 나고 또 딸로 나오신 배우님도 막 보고 싶고 그래요. 예, 다른 것도 많이 생각나지만 그 진짜 감정이 되게 많이 남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딸을 쳐다보는 엄마의 눈이 아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딸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 딸이 생각나는 네, 그 장면이었어요. 네, 손석구 감독님, 우리 임성재 배우님께서 본인이 나온 장면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임성재 배우님이 연기하신 장면 중에 자랑하시고 싶은 장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임성재는 그거를 찍고 그 후로도 많은 작품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뭐를 찍었나. 저도 근데 그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요? 스포일러는 예 감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재가 네.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이 아, 네네네. 사실 그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자전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정서를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네.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한 번에 그냥 찍은 편집 없이 네네. 이렇게 찍는 건데 그 부분을 잘 하더라고요. 진짜 되게 잘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궁금하시라고 한자고 말씀드리면 뷔페에서 이렇게 음식을 담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모 음식을 담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참 되게 좋더라고요. 네. 우리 박정민 감독님의 배우님들 이제 얘기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김지석 배우님 어떤 장면을 제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본인 나온 장면은 되게 많이 자랑하고 싶으실 것 같긴 해요. 네. 제 이름은 김지석이 아니라 강지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보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장선거에서 네. 되게 재밌게 봤던 장면은 그 투표용지를 뒤로 넘기는데 네. 막 슬로우랑 퀘스트랑 네.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또 음악이 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나왔던 장면들 중에서 제일 멋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장면은 창고 문 턱에서 네, 너 나랑 얘기 좀 다모를 부를 때 또 반장할래? 그 대사 할 때가 이렇게 실루엣으로만 보이는데 그게 너무 제 생각에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다모 배우님도 자랑해주세요. 기다리려나 그게 힘드시죠? 색감이 잘 잊어버리셨어요? 네 저는 네. 모든 장면을 다 너무 자랑스러운데 네 딱 꼽으라면 저도 투표 해가지고 막 멋있는 음악 나오고 막 슬로우 패스트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게 제일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감독님 여기 조금 말 보태주셔야 되겠어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 컷 편집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정말 초딩 누아르의 이 정도의 몰입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면서도 되게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저희 촬영 감독이 그 현직에 있는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 중에
뭐 이렇게 정말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촬영 감독님이세요. 네.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이 영화 자체를 관객분들이 보면서 좀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랑 애초에 좀 그런 리듬감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상의를 하고 들어갔고, 그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 또 필요한 건 음악인데, 음악을 사실 초등학생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힙합 음악이 나오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비트감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보고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미손이라는 뮤지션에게 찾아갔죠. 그 음악 감독을 부탁을 드렸고 오케이 해주셔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고요. 편집할 때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한 컷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촬영 감독이 교실을 훑어가면서 한 번에 촬영을 하고 나중에 다 잘라붙여야 되는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편집할 때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끝인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들도 되게 늘 어려워하시는 질문이지만 늘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께 내 영화의 자랑, 이 영화는 이러니까 꼭 재밌게 봐주십시오 라는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손석구 감독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돌겠습니다. 네. 역시나 변중윤 선생님과 성재, 임성재 배우님의 그 진짜 같은 연기,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언프레임드를 보셔야 됩니다. 네, 손석구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박정민 감독님. 네, 저희 영화도 이제 27명의 초등학생 배우들, 중학생도 있고요, 중간에. 네, 배우들이 애를 참 많이 썼고, 편집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이건 관객분들이 계속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숨겨놓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보다 보면 아마 생각할 거리도 조금 더 생기실 것 같고, 하여튼 즐거운, 좀 텐션이 높은 영화니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왓챠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지용 감독님. 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청춘들이든 그 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작품,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작품이지 않나, 스스로는 그렇게 되뇌이면서 만든 이야기라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네, 진짜 너무나 연기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감독님께 지은 감독님. 저희 영화 반디는 박소희 배우가 맡은 캐릭터 이름이기도 한데요. 저희 영화는 반디로 시작해서 반디로 끝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박소희 배우의 빛나는 연기와 보석 같은 눈방울을 아마도 여태까지 박소희 배우가 찍은 모든 영화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담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희의 정말 속눈썹까지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된 순수한 얼굴을 보시면서 되게 저는 되게 힐링을 받는데 힐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사실 음악에 조금 자신이 있어요. 네. 저희 음악 감독님이 무려 아카데미 회원이신 분께서 저희 작은 4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맡아주셔서 작품이 정말 음악적으로도 저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어필 타임이네요. 그래서 꼭 왓챠에서 봐주실 때도 큰 화면에서 큰 스피커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서 감독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했으니까 우리 김가무 배우님부터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서 좋았고요. 언프레임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12월에 왓챠에 나오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가무 배우님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영광이었고 저희 반장선거랑 또 다른 세 편의 좋은 영화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석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변두기 교수님. 부산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영화가 더 좋아졌어요. 영화가 마치 내 삶을 읽는 그런 일기장 같다라는 느낌을 여기 오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대를 향해서 빛나는 눈으로 봐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떨려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규 배우님. 아, 배우로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마주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꼭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1년 동안 제가 잘 간직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현 님. 여기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거 다음에 더 찍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야외무대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또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전국에서 또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언프레임드 진짜 꼭 봐주십사 강추드리는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정도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테이블만 잠깐 이동하고요. 배우님들 사진 한번 같이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네, 이쪽으로 여기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예, 배우님, 감독님, 배우님. 아, 예, 앞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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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관객들이 꽉 계셔서, 자, 그러면 중앙 카메라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앙 카메라, 예. 저 중앙 쪽에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중앙 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이제는 배우님들 왼편에 계시는 관객분들께도 눈 한번 맞춰주시고요. 예, 왼쪽에 계시는 관객분들께도 눈 한번 맞춰주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시선 돌려주실게요. 오른쪽에 계시는 관객분들께도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관객분들을 등지고 관객분들과 함께 촬영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네. 예, 계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관객분들 뒤에서 손 흔들어 주시면 되게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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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언프레임드의 감독님,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동서 부정한테 다른 행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